있습니다. 몸에 맞는 차 한 잔, 열보약 안 부럽다. 화요 한방차 기행, 박정아 박사의 힐링 전통차 저자이신 박정아 박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비교적 잠을 잘 자는 편인데요. 어떨 때 되게 피곤하면 잠이 잘 안 와서 한참을 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불면증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잠이 보약인데. 근데 또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아요. 자, 박사님, 불면증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건강의 척도인데요. 잠이 안 오는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불면 또는 잠을 잃었다고 해서 실면이라고 하는데요. 불면의 원인은 신경을 너무 많이 썼거나 또는 소화가 안 되거나 또는 크게 놀랐다거나 또는 노화로 인해서 호르몬 부족일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자는 건 어때요? 아, 많이 자는 것도 질병적으로 봅니다. 나도 난 많이 자는 쪽이지. 그 건강 근데 이제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건강이 안 좋을 때 불면증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네네. 근데 간혹 잠이 안 올 때도 있는데 그런 상태도 가끔이에요. 그걸 불면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아, 가끔은 뭐 불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누구나 다 잠이 안 올 때도 있긴 하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한의학에서는 심주시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심장이 정신을 관리를 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심장에 병변이 있으면 잠이 잘 오지 않고 꿈을 많이 꾼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면은 심장 기능이 허약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이 불면의 상태라는 것은 잠들기가 매우 힘들다거나 잠을 자다가 잘 깨거나 또는 이 꿈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꿈을 많이 꾸는 것도 불면이라는 말씀 같은데 그래도 박사님 자고 있으니까 꿈꾸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이 그래? 그러니까 꿈꾸는 네. 것도 그래도 불면은 아니고 잠자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도 불면에 들어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꿈을 꾼다는 건 네. 수면을 깊게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낮의 활동력이 이 밤의 휴식 상태로 변화되어 들어가는 것을 이 숙면 상태라고 보고요. 꿈을 꾸는 것은 낮에도 밤에도 이 낮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거의 꿈을 잘 안 꿔. 그러니까 깊은 잠에 잘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좋은 거잖아요. 잘 깨요. 좋으신 거. 아니 근데 꿈을 안 꾸는데 꿈을 안 꾸는 잘 깨요. 배불러서 깨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아무튼 아직은 좀 자세. 그러면 그 잠을 푹 오게 할 수 있는 그 차 종류가 있습니까? 네, 그 한의학에서는 수면량을 늘리는 약초들은 주로 음과 혈액을 크게 보충해주는 약초들인데요. 불면에 좋은 한방차는 산조인차가 있습니다. 예? 무슨 차요? 산조인. 아,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산조인은 신맛산 대추자 씨인자를 써서 신맛나는 대추씨를 약초로 사용한다고 하여 산조인이라고 하고요. 가을에 멧대추 나무에 그 과실을 채취해서 그 씨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산조인은 혈액을 잘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어서 심장 기능도 도와주고요. 또 이 산조인의 신맛은 간에 작용해서 감정 조절을 좀 조절해주고요. 이 단맛은 비장과 위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자, 멧대추나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이 멧대추나무는 저희가 알고 있는 대추나무하고 다른 건가요? 네, 멧대추나무와 대추나무는 서로 다른 것인데요. 이 갈매나무과라고 해서 식물의 분류상은 같은 분류에 속하고 있지만 멧대추나무는 그 씨만 사용을 하고요.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런 안신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대추나무는 그 열매를 주로 사용하고 또 기운을 보충하는 보기약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서로 조금 다른 겁니다. 근데 네. 물론 대추도 기운이 너무 떨어져서 이 기혈이 순환이 되지 않아 잠이 오지 않을 때 드셔도 됩니다. 그 대추씨는 단단하잖아요. 네. 이 멧대추의 씨도 단단해서 부셔가지고 그 안에 씨만
시 안에 또 시가 있습니다. 껍질 안에 안 해보면 핵이 있고 핵 안에 씨를 채취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으면 뭐 그 멧돼지가 없으면 대추라도 보조적으로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소인은 대추보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숙면을 들게 하여 이 한방에서는 불면증 처방에는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산소인은 혈액 부족으로 인해서 가슴이 불안하거나 잠이 안 오거나 또는 꿈이 많은 경우에는 매우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혈액 부족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빈혈 수치 이런 거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나요? 네, 실제로 빈혈이 있으면 이 혈액 부족증이기도 하고요. 또 어지럽거나 혈색이 없거나 또는 잇몸이나 혀색이 붓지 않을 때 또는 손발이 잘 저리는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아, 제 손발이 자고 일어나면 좀 부어있는 듯한 느낌인데 손이. 그 혈액이 부족하면 뭐 이게 잠 못 자는 거 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으네요, 지금. 네네. 그 맞습니다. 근데 부어있는 것은 보통 아침에 부어있는 건 네. 혈액 부족보다는 기운 부족이 주로 많고요. 이제 산조인은 그 안신작용이 있는데요. 안신작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준다는 표현입니다. 이때 이제 정신과 마음은 이 심장에서 관리가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심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주관해주고 간은 혈액을 저장을 하는데 예. 심장을 비롯한 간이 건강해지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도와져서 정서적인 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 네. 말씀하시는 이 산조인이 마음이 불안할 때에도 좋은 차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산조인은 이 양간이라는 양간작용이 또 있는데요. 이 의미는 간의 기능을 길러준다, 즉 간을 강화해준다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 억제 효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험지에게 강한 스트레스를 주고 한 5일 동안 산조인 달인액을 투여한 결과 스트레스에 관련된 지표가 효과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거 산조인 뭐 이거 차 드시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은 상당히 좋겠네요. 네, 물론 좋고요.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경 쓰면 손발에 이렇게 땀이 나잖아요. 예, 예. 네, 그런 다한증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심장의 액은 땀이라고 하여 이 땀은 심장이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봤는데요. 이 심장의 기운이 떨어지면 땀이 수렴되지 않아서 발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조인차는 이 겨드랑이나 뭐 손, 귀의 발바닥 땀까지 완화시켜줍니다. 땀이 많이 나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산조인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네네. 또 다른 또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온몸이 아플 때도 좋습니다. 이 산조인은 간에 작용해서 근육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데요. 갑작스럽게 근육을 많이 사용했거나 또는 과로나 피로 이후에 쥐가 날 때도 이 산조인차가 매우 좋습니다. 그 산조인차가 좋다는 말씀은 이제 들었는데 술 마시면 어때요? 술 마시면요? 저 잠 잘 와요. 그거 마시면. 어떤 분들은 보면 술을 마시면 오히려 몸 아픈 것도 좀 편해진다라고 네, 예, 예. 맞아요. 잠도 잘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맞아요. 네, 그 알코올에 의존하면 알코올의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술을 먹으면 잠이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체온인 사람은 체온 밸런스가 오히려 맞아져서 숙면을 취하게 되기도 하지만 열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알코올이 수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산조인 이제 어떻게 따라 마시나요? 네, 산조인 15g을요, 물 800cc에 넣고 1시간가량 달여서 1일 3회 정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능이 많은 네. 산조인 차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화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몸에 맞는 차 한 잔, 열보약 안 부럽다." 화요 한방차 기행, 박정아 박사의 힐링 전통차 저자이신 박정아 박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비교적 잠을 잘 자는 편인데요. 어떨 때 되게 피곤하면 잠이 잘 안 와서 한참을 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불면증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잠이 보약인데. 근데 또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아요. 자, 박사님, 불면증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건강의 척도인데요. 잠이 안 오는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불면 또는 잠을 잃었다고 해서 실면이라고 하는데요. 불면의 원인은 신경을 너무 많이 썼거나 또는 소화가 안 되거나 또는 크게 놀랐다거나 또는 노화로 인해서 호르몬 부족일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자는 건 어때요? 아, 많이 자는 것도 질병적으로 봅니다. 나도 난 많이 자는 쪽이지. 그 건강 근데 이제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건강이 안 좋을 때 불면증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네네. 근데 간혹 잠이 안 올 때도 있는데 그런 상태도 가끔이에요. 그걸 불면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아, 가끔은 뭐 불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누구나 다 잠이 안 올 때도 있긴 하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한의학에서는 심주시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심장이 정신을 관리를 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심장에 병변이 있으면 잠이 잘 오지 않고 꿈을 많이 꾼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면은 심장 기능이 허약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이 불면의 상태라는 것은 잠들기가 매우 힘들다거나 잠을 자다가 잘 깨거나 또는 이 꿈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꿈을 많이 꾸는 것도 불면이라는 말씀 같은데 그래도 박사님 자고 있으니까 꿈꾸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이 그래? 그러니까 꿈꾸는 네. 것도 그래도 불면은 아니고 잠자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도 네. 불면에 들어갈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꿈을 꾼다는 건 네. 수면을 깊게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낮의 활동력이 이 밤의 휴식 상태로 변화되어 들어가는 것을 이 숙면 상태라고 보고요. 꿈을 꾸는 것은 낮에도 밤에도 이 낮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거의 꿈을 잘 안 꿔. 그러니까 깊은 잠에 잘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좋은 잘 깨요. 좋으신 거. 아니 근데 꿈을 안 꾸는데 꿈을 안 꾸는 잘 깨요. 배불러서 깨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지. 아무튼 그건 좀 자세. 그러면 그 잠을 푸게 할 수 있는 그 차 종류가 있습니까? 네, 그 한의학에서는 수면량을 늘리는 약초들은 주로 음과 혈액을 크게 보충해주는 약초들인데요. 불면에 좋은 한방차는 산조인차가 있습니다. 예? 무슨 차요? 산조인. 아, 이거 처음 네, 들어보는데요. 네. 산조인은 신맛산 대추자 씨 인자를 써서 신맛나는 대추 씨를 약초로 사용한다고 하여 산조인이라고 하고요. 가을에 멧대추 나무에 과실을 채취해서 그 씨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산조인은 혈액을 잘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어서 심장 기능도 도와주고요. 또 이 산조인의 신맛은 간에 작용해서 감정 조절을 좀 조절해주고요. 이 단맛은 비장과 위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자, 멧대추나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이 멧대추나무는 저희가 알고 있는 대추나무하고 다른 건가요? 네, 멧대추나무와 대추나무는 서로 다른 것인데요. 이 갈매나무과라고 해서 식물의 분류상은 같은 분류에 속하고 있지만 멧대추나무는 그 씨만 사용을 하고요.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런 안신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대추나무는 그 열매를 주로 사용하고 또 기운을 보충하는 보기약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서로 조금 다른 겁니다. 근데 네. 물론 대추도 기운이 너무 떨어져서 이 기혈이 순환이 되지 않아 잠이 오지 않을 때 드셔도 됩니다. 그 대추 씨는 단단하잖아요. 네. 이 멧대추 씨도 단단해서 부셔가지고 그 안에 씨만 예. 씨 안에 또 씨가 있습니다. 껍질 안에 안에 보면 핵이 있고 핵 안에 씨를 채취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으면은 뭐 그 멧대추가 없으면 대추라도 보조적으로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조인은 대추보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숙면을 들게 하여 이 한방에서는 불면증 처방에는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산조인은 혈액 부족으로 인해서 가슴이 불안하거나 잠이 안 오거나 또는 꿈이 많은 경우에는 매우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혈액 부족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빈혈 수치 이런 거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나요? 네, 실제로 빈혈이 있으면 이 혈액 부족증이기도 하고요. 또 어지럽거나 혈색이 없거나 또는 잇몸이나 혀색이 붓지 않을 때 또는 손발이 잘 저리는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아, 제 손발이 자고 일어나면 좀 부어있는 듯한 느낌인데 손이 그 혈액이 부족하면 뭐 이게 잠 못 자는 거 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으네요, 지금. 네네. 그 맞습니다. 근데 부어있는 것은 보통 아침에 부어있는 건 네. 혈액 부족보다는 기운 부족이 주로 많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산조인은 그 안신작용이 있는데요. 안신작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준다는 표현입니다. 이때 이제 정신과 마음은 이 심장에서 관리가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심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주관해주고 간은 혈액을 저장을 하는데 예. 심장을 비롯한 간이 건강해지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도와져서 정서적인 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 네. 말씀하시는 이 산조인이 마음이 불안할 때도 좋은 차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산조인은 이 양간이라는 양간작용이 또 있는데요. 이 의미는 간의 기능을 길러준다, 즉 간을 강화해준다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 억제 효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험지에게 강한 스트레스를 주고 한 5일 동안 산조인 달인액을 투여한 결과 스트레스에 관련된 지표가 효과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거 산조인 뭐 이거 차 드시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은 상당히 좋겠네요. 네, 물론 좋고요.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경 쓰면 손발에 이렇게 땀이 나잖아요. 네, 예, 예. 네 그런 다한증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심장의 액은 땀이라고 하여 이 땀은 심장이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봤는데요. 이 심장의 기운이 떨어지면 땀이 수렴되지 않아서 발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조인차는 이 겨드랑이나 뭐 손, 귀의 발바닥 땀까지 완화시켜줍니다. 땀이 많이 나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산조인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네네. 또 다른 또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온몸이 아플 때도 좋습니다. 이 산조인은 간에 작용해서 근육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데요. 갑작스럽게 근육을 많이 사용했거나 또는 과로나 피로 이후에 쥐가 날 때도 이 산조인차가 매우 좋습니다. 그 산조인차가 좋다는 말씀은 이제 들었는데 술 마시면 어때요? 술 마시면요? 저 잠 잘 와요. 그거 마시면. 어떤 분들은 보면 술을 마시면 오히려 몸 아픈 것도 좀 편해진다라고 네, 예, 예. 맞아요. 잠도 잘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맞아요. 네, 그 알코올에 의존하면 알코올의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술을 먹으면 잠이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체온인 사람은 체온 밸런스가 오히려 맞아져서 숙면을 취하게 되기도 하지만 열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알코올이 수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산조인차 어떻게 따라 마시나요? 네, 산조인 15g을요, 물 800cc에 넣고 1시간가량 달여서 1일 3회 정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능이 많은 네. 산조인차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화 박사와 함께했습니다.